저희는 이제 복부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사용을 해서 복부 운동을 할 거고요. 한 동작당 5번 정도만 반복을 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폼롤러를 가지고 오실 거고요. 등 뒤에 우리 속골 라인 쯤에다가 폼롤러를 대주실 거예요. 양손을 깍지를 껴준 다음에 머리를 쏙 집어넣어서 꽉 당겨주실 거예요. 거기에서 척추골반 최대한 중립을 맞춰서 너무 말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오케이. 자, 거기에서 내가 상체 최대한 올라와서 갈비뼈를 조여놓으실 거고요. 첫 번째 동작 갈게요. 오른 다리를 레그탑으로 들었어요. 그대로 뻗어줄게요. 구부렸다가 뻗기. 세 번 더. 두 번 더. 마지막 뻗은 상태에서 끌어올렸다가 내리기.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안에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 두 번 더. 마지막 후. 끌어올려서 접어 내려놓고 반대쪽 뻗는 거 다섯 번 가요. 둘, 이제 상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두 번 더. 마지막. 이제 올렸다가 내리기. 둘, 셋, 넷, 마지막 후. 끌어올리고 무릎 접어 내려놓고 다시 오른 다리 레그탑. 이제 상체를 회전시킬게요. 오른쪽으로. 둘, 셋, 넷, 마지막 후. 내려놓고 왼 다리 왼쪽으로 트위스트. 둘, 셋, 넷, 마지막 돌아와서 왼발 내려놓고 다시 내쉬는 숨에 오른다리 레그탑. 왼다리도 그대로 오른다리 뻗으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반대, 둘, 반대, 셋, 넷, 마지막. 오케이, 돌아와서 내려 오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두 다리 쭉 뻗어내실 거고요. 양손도 천장으로. 엉덩이 뒤쪽과 다리 안쪽에 힘을 주셔서 하체를 견고하게 꽉 묶어 놓으시고 천천히 턱부터 당기기 시작. 상체가 올라오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 튀죠.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 먼저 아랫배 힘으로 내려가기 컨트롤. 상체가 까지 내려갈게요. 다시 둘. And down. 세 번 더. Down. 두 번 더. Down. 마지막 한 번. 마지막에 최대한 이마와 무릎에 닿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끌어올렸다가 And 내려갈게요. 오케이. 이제는 폼롤러를 무릎 사이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셨다가 누워서 엉덩이 밑에다가 두실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중립은 중립인데 아랫배를 싹 납작하게 조여주실 거고요. 느낌은 약간 임프린트한 느낌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려있지 않게 오른다리 레그탑, 왼다리도 왼발부터 토탭 가볼게요. 그대로 발끝이 달랑말랑. 오른발, 둘, 오른발, 셋. 이때도 척추가 계속 중립이 유지될 수 있게 복부.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 더. 오른발, 오케이. 두 다리 함께 토탭. 두 번 더. 마지막. 돌아와서 두 다리 천장으로 한번 뻗어보시고 오른 다리만 한번 내려볼게요. 왼 다리만 두 번만 더. 왼 다리만 마지막. 왼 다리만. 이제는 오른발을 가슴 쪽으로 당겨볼게요. 왼 다리 가슴으로만 후. 뒤에 있는 애가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최대한 천장에 있고 가슴으로 마지막. 자, 찢어가 볼게요. 오른발이 앞으로
왔다가 둘 왔다가 셋 마지막 오케이 두 무릎을 접으셨어요 엄지발가락 만나게 해놓고 무릎을 오픈해서 외회전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그냥 앞쪽으로 쭉 뻗기 다시 접어요 둘 세 번째 두 번 더 마지막 뻗고 그대로 뒤꿈치로 박수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네 번, 다섯 번, 그대로 홀딩. 이제 무릎을 접었다가 내쉬는 숨에 후, 후, 마셔요. 둘,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무릎을 접었어요. 두 무릎을 접었다가 롤오버 가볼게요. 두 다리 거울 쪽으로 쭉 뻗어내고 천장으로 넘어와서 임프린트 지나서 반동 없이 끌어올려요. 허벅지가 바닥이랑 평행 정도 두 다리 살짝 어깨 너비 내쉬는 숨에 괄약근의 힘 가슴과 여기가 좁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내려와서 두 다리 만나요. 업! 내쉬면서 롤오버 마지막 세 번째 붙이셨다가 다시 한 번만 넘겨볼게요 하이 바이시클 갈 거예요 넘겼어요 자 그대로 양손에 엉덩이 위쪽 골반을 받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다리를 다시 한번 천장으로 쭉 보내보셨다가 오케이 좋아요 자 거기에서 스플릿을 한번 할게요 그 왼발이 앞에 오른발이 뒤로 갔어요 오른 무릎을 접어주면서 당겨오기 둘 셋 넷 마지막 뻗었다가 두 다리 다 천장 이제는 엉덩이 조금 더 될 수 있게 약간 등 뒤쪽을 잡아주시고 최대한 위로 뻗어냈어요 그리고 오른 다리가 바닥을 돌아와서 왼 다리가 바닥을 돌아오고 두 무릎 다시 롤오버로 넘어가면 양손 천천히 롤 다운 내려오실 거예요 무릎 접고 허리 긴장감 풀기 위해 양옆으로 살짝 흔들흔들 오케이 폼롤러 빼주신 다음에 일어나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